지난 10월 14일 아이폰 12 언팩 행사를 보기 위해 유튜브에 무려 280만 명의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최고 19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 시작 30분 만에 물량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죠. 그런데 내가 190만 원에 산 아이폰을 누군가는 60만 원에 샀다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전히 호객님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1인 1 스마트폰 시대. 통신 관련 지출은 가구당 평균 12만 3천 원으로 가계 전체 소비 지출의 5%를 차지하기도 하죠.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자 정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7만 5천 원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왜 7만 5천 원이나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청구 금액은 크게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폰 이용 요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비가 합쳐진 셈이죠. 여기서 단말기 할부금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에서 매긴 가격인 출고가에서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 지원되는 가격인 지원금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휴대폰 이용 요금은 개통 시 선택한 요금제인 기본 월정액에 스팸 알림, 컬러링, 분실 파손 케어와 같은 부가 서비스 금액을 더한 후 약정 할인, 결합 할인, 기타 제휴 할인 금액을 뺀 가격을 말하고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통신비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에 가입된 건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통신비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누구는 5분의 1 가격으로, 누구는 반값에, 누구는 원가 그대로 주고 사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모두 이동통신 3사의 가격 경쟁 때문이죠. 그렇다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통신 전쟁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3파전으로 자리잡게 된 건 1982년 한국통신의 탄생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KT의 전신이죠. 그런데 한국통신 설립 이후 2년 만인 1984년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한국통신의 자회사격인 공기업이 설립됐고, SK의 전신인 성경그룹은 1997년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KT와 SK텔레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신세계통신, 한솔텔레콤, LG텔레콤 등이 새롭게 생겨나고, LG텔레콤을 제외한 통신사들이 모두 KT와 SK텔레콤으로 인수되면서 KT, SK, LG의 3파전 구도로 자리잡게 되었죠. 이후 이동통신 3사로 불리며 통신 경쟁을 지속했고, 통신사와 대리점의 고객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각 판매점별로, 조건별로 지원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아는 사람만 싸게 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특히 번호 이동, 신규 가입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통신사들이 2년 약정이 끝나고 휴대폰을 바꾸려는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이죠. 번호 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2012년에는 번호 이동 건수가 이동통신 시장 활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는 당시 출고가 99만 원이던 갤럭시 S3 모델이 일부 대리점에서 17만 원으로 판매되는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가를 주고 산 사람들은 호구 고객이 됐다며 호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말았죠. 호갱을 잡기 위한 판매점 직원들의 과도한 영업도 문제였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다니는 여성을 주로 공략해 폰을 빼앗고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 호객 행위도 만연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은 폰팔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불리곤 하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요. 일명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구나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같은 가격의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단통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추가지원금인데요. 먼저 공시지원금은 특정 요금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값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5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단말기 값에서 30만원을 차감받는 방식이죠. 단통법에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고 단말기, 해외 구매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구매한 단말기 등 휴대폰 구입 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금제 25%를 통신료에서 할인받는 새로운 약정 제도를 만든 거죠. 소비자가 12개월, 24개월 중에 선택 가능하며 매달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게 됩니다. 통신사가 아닌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 이상 지급되는 돈은 불법 보조금이 되는 거죠. 휴대폰 판매자는 고객을 유치할 경우 해당 통신사에서 리베이트라는 수고비를 받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 리베이트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면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했지만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생겨난 단통법은 등장이 무색하게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시행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물론 단통법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비로소 저가 시장이 생긴 것이죠. 단통법 시행 직후만 해도 40만원 이하 스마트폰 비중이 12.4%였던 것에 비해 1년이 지난 후 비중이 29%까지 높아진 겁니다. 이전에는 고스펙 스마트폰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저가폰이 설 자리가 없었지만 단통법이 생긴 이후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을 겨냥한 저가폰들에게 기회가 생겼죠. 중저가 스마트폰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탑10에 진입하는 일도 자주 일어났고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뜨면서 저가 요금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고가 스마트폰을 사는데 집중해 비싼 요금제에도 스스럼 없이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저가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리자 저가 요금제도 저절로 관심받게 된 거죠. 저가 요금제가 떠오르자 이통 3사의 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 통신사도 생겨났습니다. 우체국 알뜰폰, KTM 모바일, SK텔링크, LG 헬로비전 등이 이에 속하죠.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 마케팅 예산에 여유가 생기고 이 여유 자금이 요금제 가격 경쟁으로 투입돼 요금제 가격이 인하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죠. 이통사가 수입이 남으면 요금제를 인하할 거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이통사들의 의견은 다같이 돈을 쓰지 말자는 쪽으로 움직였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비싼 값을 주고 휴대폰을 사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죠. 결국 2017년 존속기한인 3년이 지나 단통법의 하위 규정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음에도 이통사 지원금은 30만원대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실효성에는 또 다른 의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 차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심지어 공짜폰을 넘어 택시비까지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불법 행위인데 정부가 규제하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정부가 변덕스러운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보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동통신사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난 7월 방통위가 이통 3사에게 부여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512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45%라는 역대 최고 감경률이 적용된 금액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인해 5G 사용자를 빨리 늘려야 했다는 점에서 번호 이동과 같은 경쟁이 아닌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통신 생태계의 위기 상황 또한 과징금을 줄이는 데 한몫했고요. 아무리 상황을 고려한다지만 과징금의 반을 깎아주는 방통위의 결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변덕스럽다는 질타를 받았죠.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불법 보조금을 늘리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공시지원금의 경우 단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마케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거기다 가입자 유치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반면 불법 리베이트를 특정 유통망에 살포하면 100억이 채 되지 않는 비용으로도 가입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과징금을 지불하면서도 공시지원금보단 불법 리베이트를 선호하는 거죠. 이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판매점 정보도 암암리에 등장했습니다. 쇼핑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시작한 뽐뿌가 대표적인 사례죠. 단통법 이전부터 휴대폰 대리점 판촉, 보조금 정보가 활발하게 올라오던 이 사이트는 단통법 이후에도 각종 우회 은어를 사용하며 단속을 피해 불법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음하는 기본이며 현금을 뜻하는 별사탕과 배추, 그리고 특정 점포나 상권을 암호화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이폰 12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속에 눈을 피해 아이폰을 헐값에 판매하는 매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선 해당 매장을 성지라 칭하고 이 매장의 위치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성지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면 가격 언급 및 촬영은 당연히 금지이며 명함이나 사원증을 통해 직장을 인증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신용카드 정보가 요구되기도 하죠. 이는 모두 불법 매장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 판매자는 악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더러운 꼴 보고 가시길 도와드린다며 경고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죠. 결국 단통법은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단통법 무용론이 계속되자 11월 2일 야당이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죠.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이 담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차별적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와 단말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공시에 지원금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죠.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지원금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져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신청 시 단말 제조사 장려금은 제외해 위약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둘러싼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폐지냐 개정이냐를 떠나서 통신 3사, 유통협회,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법안으로서의 효능을 보여주지 못한 단통법. 이제는 정말 변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골칫덩어리 단통법이 과연 무사히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까요?